지방분진 주름은 어디라고요? C 도열 속이다. 이거 1번이 별표 다섯 개 하실게요. 100% 외우셔야 돼요. 아시겠죠? 첫 번째 보실게요. 위원회 소속이 있죠. 이거 100% 암기하셔야 됩니다. 위원회 소속 됐죠? 반드시 암기합시다. 일단 밑줄 한번 거둘게요. 4차 산업혁명위원회. 어느 속이라고 돼 있죠, 거기? 아, 대통령 속이에요. 요즘 확실히 4차 산업혁명 시대이기 때문에 이걸 대통령 속으로 두어서 4차 산업혁명을 위해서 대통령이 이른바 역점을 두겠다. 이런 사고 보십니다. 밑줄 보시고 별표 나올게요. 자치분권이 나옵니까? 이 자치분권위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상의 위원회예요. 요게 뭐라고요? 요게 별표 하나짜리입니다. 대통령 속이고요. 그리고 별표 하나가 이렇게 있어요. 요즘 아주 난리죠.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대통령 속이라는 거 별표 하시겠고요. 또 특히나 노무현 정부 때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위원회인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별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뭐 방통위라든가 뭐 규제개혁위원회 줄여서 규개위라 말하죠. 애들은 대통령 속이라는 거 아실 것 같아 믿습니다. 됐고. 총리 속 쪽에서 볼 만한 내용은 역시 이거죠. 별표 하나 합시다. 정부 엄격화위원회. 아주 많이 봤을 거예요. 정부 원평가위원회 국무총리 소속이고요. 그 다음 행정협의 조정위가 나옵니까? 그래서 이거 좀 잠깐만 해볼게요. 우리 뒤에도 하겠지만 국가와 지방 간에 분쟁이 생기면 누가 일을 조정한다고요? 바로 행정협의 누가 한다고요? 조정위가 한다라는 겁니다. 총리 속이다 라고 되어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근데 이게 있죠. 지방 간에 뭐가 있을까? 분쟁이 있으면 이 조정 어디서 하죠? 둘로 구분해 볼게요. 일단 광역 간의 분쟁일 때 하고 기초 지자체 간의 분쟁일 때는 달라져요. 이때는 누가 하죠? 중앙분쟁조정위라고 나옵니까? 그 밑에 기초의 경우에 뭐가 나오냐면 바로 지방분쟁조정위가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얘가 소속이 어디라고요? 얘가 바로 행안부 소속이고요. 얘가 소속이 어디라고요? 이게 바로 시도지사 소속이라는 점 확인잡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시는 뭘 말하는 거예요? 특별시와 광역시를 말하는 거죠. 됐습니까? 기초시를 말하는 게 아닌 그런 모습 보일 것 같아요. 행정협의 조정위원회 위원 수가 몇 명인 줄 아세요? 예, 13명이고요. 얘들은 위원 수 몇 명일까? 예, 11명이라는 거 한번 작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13명이 위원 숫자고요. 11명이 위원 숫자예요. 행정협의 조정위는 구속력이 있어요. 근데 얘가 독특하게 강제력은 없어요. 근데 얘들은 뭐라고요? 이 조정 자체가 구속력도 있고 뭐가 있을까? 강제력도 모두 있다. 여기는 신청 조정만 한다면 얘는 뭐 가능하죠? 신청 조정도 가능하고 또 뭐도 가능할까? 네. 직권 조정도 가능하다. 이 정도는 한번 확인해 볼 만한 게 아닐까 싶어요. 그 다음 또 볼 게 있어요. 국민 권익이 나오죠? 이 국민 권익이가 뭐죠? 총리 수석이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옴부즈만이죠. 그래서 일반적 옴부즈만은 스웨덴 거 말하는 거고 소속이 어디죠? 입법 속이니까 흔히 옴부즈만 뭐라 말하죠? 외부 통제라면 우리나라 옴부즈만인 국민권익위원회는 총리 속이니까 무슨 통제? 내부 통제, 외부 통제? 내부 통제라고 말하는 거. 기재부 소속에 뭐가 있죠? 공공기관 운영위가 있죠. 이른바 기재부 장관이 공공기관을 지정하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행안부 밑에 뭐가 있죠? 책임운영기관 운영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물어볼게요. 책임운영기관 설치 후 해제를 누가 하죠? 당연히 행안부 장관이 하겠죠. 됐습니까? 다시 공공기관 지정은 누가 하죠? 기재부 장관이 할 거고 책임운영기관 설치 해제는 누가 한다고요? 행안부 장관이 할 것이다 라는 점. 그 다음 아까 얘기했던 중앙분쟁조정이 나와 있고요. 지자체 합동평가위원회 나오죠. 국가 위임 사무를 평가할 때 지자체 합동평가위원회가 있는데 어느 속이라고 되죠 거기에? 바로 행안부 속에 있고요. 마지막 지방분쟁조정위는 어디라고요? 시도조 속이다. 이거 1번이 별표 5개 하실게요. 100% 외우셔야 돼요. 아시겠죠?